불과 얼마 전 인스타그램 팔로워 400명이었던 여배우 김주령의 인스타그램.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이 방영된 이후 그녀의 팔로워 수는 170만 명. 사진마다 좋아요 수는 수십만 개. 영어, 태국어, 아랍어 등 전 세계 언어로 셀 수 없이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배우 이정재는 불과 6일 전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처음 만들었는데 6일 만에 팔로워 수 2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진당 좋아요는 평균 100만 개가 달리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새벽 역을 맡은 매력적인 여배우 정호연은 모델 포스를 뽐내는 사진들에 힘입어 팔로워 1800만 명에 육박해 한국 여배우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1, 2위였던 이성경과 송혜교를 모두 제치고 대한민국 여배우 팔로워 수 1위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징어 게임 덕분에 정호연은 한순간에 월드스타가 됐고 결국 루이비통 앰버서더로 발탁되는 영예까지 안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오징어 게임을 불법 유통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오징어 게임 굿즈들마저 원조가 중국이라는 헛소리를 해대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기태 방크 단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게 문제는 국내 쇼핑 사이트에서도 중국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거든요. 이 사이트에서 5만 개 정도 판매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이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 많은 외국인들이 제품을 사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보시면 메인 페이지부터 오징어 게임을 광고하고 있고요. 클릭을 하면 몇 페이지에 걸쳐서 방대한 내용으로 각 나라별로 오징어 게임에 등장했던 가면이라든지 복장인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도 중국 제품을 사서 구입해야 되고 중국에 돈을 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쇼핑몰 사이트에서도 거기서 중국에 대해서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피와 땀은 한국이 흘렸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돈은 중국이 가져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한준 FTA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시해서 해외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저부터 놀라웠던 게 이런 게 터지자마자 제일 빠른 시간에 어떻게 해외 포털 사이트에서도 오징어 게임 DVD가 출시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행한 지 불과 며칠 됐는데 그 사이에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다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방크 회원들 중에서 중국에 있는 분이 있는데요. 이 중국 사이트에서는 돈을 주고 보는 문화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내용을 너무 쉽게 공짜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우리나라 콘텐츠를 가장 많이 유통한 국가가 중국인데요. 전체 적발 건수 41만 건 중에서 중국이 8만 5천 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예술가들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피와 땀을 흘린 건 한국인데 여기에 대해서 돈을 버는 건 중국인 거죠. 이런 부분을 방치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오징어 게임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 정부도 국내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을 압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 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 이것을 침묵하지 않고 중국의 국제 신뢰를 위해서라도 전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중국 내부에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BBC도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BBC는 오징어 게임에서 배우 이정재 등이 입은 초록색 체육복에 한자를 새겨 중국이 팔고 있다며 앞서 한국의 김치와 한복도 중국은 중국 것이라고 우긴 적이 있고 이러한 현상은 시진핑 정권이 젊은 세대들의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중국의 도발은 충격적이게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 전 한국의 정경련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대만의 CPTPP 동시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분노하며 한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시 주석은 대만 독립세력은 조국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중화민족 부흥의 심각한 복병이라며 조국을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순전히 중국의 내정인 대만 문제에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그 누구도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중국의 굳건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을 곧 무력 통일시키겠다는 의지와 함께 대만의 독립을 돕는 한국과 미국 등의 국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미국의 폭탄 발표에 중국이 큰일 나버렸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해도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을 발표해도 한국이 아무런 반격도 못한 채 당하고만 있어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군사력 차이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함선과 해군, 육군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아무리 최근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중국과 1대1로 전쟁을 벌이면 상대가 되지 않는 수준이죠. 하지만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이미 한국의 첨단 군사 기술력은 중국을 압도하며 세계 정상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 핵무기까지 스스로 개발할 수 있게 되면 한국은 세계 어느 국가도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이를 현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 정치학자가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경우 미국이 정치적 지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제니퍼 린드, 데릴 프레스 교수는 7일 워싱턴 포스트의 공동기고한 한국은 자체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한미 동맹이 강력한 지정학적 힘들에 의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많은 미국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향, 즉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양국 관계는 한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에 훼손됐지만 문제의 근원은 중국과 북한에 있다는 게 이들의 시각입니다. 특히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국이 미국의 국방을 의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신뢰의 문제에 직면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전시에 한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강력한 유인이 있는데 미국이 이를 보복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가 미 본토로 향할 수 있는 만큼 미국으로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국은 독자 핵무기 보유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위협 방어는 물론 중국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내에서 정치적 독립성 유지라는 장기 안보 문제도 관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두 교수는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 시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NPT 10조를 근거로 한국의 핵 보유는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국이 이 조처를 결정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 핵 프로그램 비난에 초점을 맞추고 소중한 동맹 한국의 정치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한국을 막 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휘토류인데요. 한국이 생산하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등 모든 제품에는 휘토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 세계 휘토류 시장을 독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휘토류 수출 규제를 해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수출 규제에 화가 잔뜩 난 호주가 한국에 휘토류를 공급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호주의 휘토류 생산업체 ASM의 데이비드 우달 대표는 최근 서울 남산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휘토류 등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한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호주 한국 휘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광산 개발에 한국 업체가 참여하고 한국에 가공 공장을 짓고 한국 자본을 유치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한국 투자사들로부터 2억 5천만 달러, 약 2,900억 원의 지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자금은 휘토류 등이 있는 호주 광산 인프라 개발에 쓰입니다. ASM은 또 충청북도 오창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가동을 목표로 한 가공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2023년까지 호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휘토류와 지르코티움, 티타늄 등을 가져와 실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 생산합니다. 이후 2024년부터는 호주 광산에서 채굴한 휘토류 등의 광물을 오창 공장에서 가공 생산할 계획입니다. 우달 대표는 2024년 더보 프로젝트를 완성해 호주 한국의 휘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앞으로 중국은 군사력으로나 휘토류 수출 규제로 한국을 위협할 수 없게 됐고 더 이상 한국의 제품을 무단으로 훔쳐가고 무작정 중국이 원조라고 우기는 억지도 부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 한복, 김치 이 모두가 중국산이라고 우기고 있는 중국은 이외에도 틱톡에 아무런 허가 없이 한국 일반인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유포하며 외모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한국산 KF94의 이름을 이용해 중국산을 KF94로 둔갑시켜 중국 마스크 유통업자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마스크 업체들의 수익을 갈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산 KF94의 세계적 명성에도 심각한 데미지를 입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